꽃들이 있네. 또 헐.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통영 한치낚시를 나왔습니다. 부산도 했고 진해도 했고 여수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통영, 그 다음에 거제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면 남쪽 한치는 한 바퀴 다 도는 겁니다. 오늘 우연히 삼천포 생활백서 유튜버님과, 아 미안 삼천포 백선님과 함께 동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는 국도와 간여 사이입니다. 저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아직 해가 쨍합니다. 나단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40m에 내려놨고요. 자, 20m에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18, 12m에서 20m, 12에서 20. 10m에서 20m 사이에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수
얘네한테 지금 까치가 지금 메탈을 쳐버렸는데 얘네 되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10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8m, 7m, 한 6, 7m부터 한 12, 3m까지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등등 올라갔다가 밑에 있다가 올라가서 밑에 있다가 계속 그러니까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와, 호래기다, 호래기. 호래기다, 호래기. 오, 쌍기 나이스, 나이스. 호래기다, 호래기. 호래기다! 아, 이제 제가 하면 됩니다. 한치도 보여드렸고, 이 정도면 청기백기 인정해주나요? 호래기 때가 왔구나. 12. 호래기 왔습니다, 호래기. 아, 왜 이리 작노? 요거 잘 물어요. 이거 컬러 보이시나요? 오늘 여기 수온은 22도입니다, 22도. 그건 괜찮죠? 스피닝도 지금 물이 그렇게 많이 안 가서 물이 그렇게 안 가서 스피닝도 사용하시면 돼요. 나는 왜 호래기고 자꾸 금방 동시에 일주일 받았는데 이게 뭐고 이거. 아, 이거 왜 이랬노? 나 사이즈 왜 이랬노? 와, 이 골라 잡는 것도 아니고. 아, 나는 왜 호래기만 나오고.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이게. 저 유튜브에 알렉스. 야, 12.5. 12.5, 야. 아, 또 오래기다. 이거 살짝 건들고 갔는데. 히트! 외쳐드렸습니다, 히트. 오, 착수. 오늘 완전 호래기 조사로. 아까보다 조금 커졌네요. 스테이 수박 사이즈 다 이런데. 어, 사이즈 다 이래요. 꺼져. 꺼져. 어디 와가지고. 히트 12. 퉁하고 나한테 왔는갑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돼요. 아니, 방송을 위해서 이거. 이 사람이. 아! 갈치 사이즈는 여기. 이거, 꼼꼼아. 3집 안.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자, 1번 사장 히트. 2번 사장 히트. 잘 나오네. 요거 노란 땡땡이 갑니다. 요거 노란 땡땡이. 8번 히트! 몇 메가? 12. 히트!
왔다 갔다 10m 히트. 자, 6번 히트. 5번 히트. 대장 호래기 잡다. 대장 호래기. 아, 히트. 아, 초록 한 표. 한 마리. 자, 다 볼 때 상대가 안 볼게, 상대가. 제르텐션에 요거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한 줄로 해가지고. 요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 챙겨놓았는데, 지금 채비를 하려 하니까는 피곤하네요. 세 번 틀렸다, 세 번. 이야, 세 번 틀렸다, 세 번. 세 번 틀렸습니다, 세 번. 와. 히트. 와. 오초 어. 오, 나이스 나이스. 그래? 히트. 과연 됩니다. 히트. 과연 뭘 물었을지. 오, 아, 메탈. 메탈을 물어. 한치 떴다 지금 밑에. 있어요. 뭐지 이거? 히트. 10. 잠아, 10. 아, 몇 타령 묻는다, 씨. 아, 믿었을 때 알았어. 아, 몇 타령 묻는데, 몇 타령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어군 5에서 12m입니다. 5에서 12m. 오뎅, 안 들어가겠습니다. 야, 큽니다. 자, 넘어옵니다, 넘어물어. 예? 못 잡으면 바보. 과연 물었어! 호래기가 물었어. 초록색 애기 없나? 아니 입질 있네. 히트. 8.
글씨 되겠는데? 오, 차. 이게 되는데요? 몇 메다고? 2.5 메다. 2.5? 9.5. 9.5? 아니, 점오 흑수 좋아하네. 뭐라고 이 자식아? 8.314 히트. 과연 와 사이즈면 되는데. 아이 메탈이다 씨. 낚시 시간이 한 1시간 조금 안 남았습니다. 1시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바다 상황이 아까보다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바람도 좀 더 불고 너울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카 제로 텐션 한번 해봤는데 그걸로 입질 받은 게 너무 기쁩니다. 영상을 보면은 막 쉐킹 해가지고 입질 탁길이 받아가지고 잡는 거를 참 재밌게 봤는데 제가 해보니까는 재밌네요. 근데 아직 그 단차나 그리고 밑에 뽕돌 뭐 기타 액션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번 한지 출조 때는 그 장르를 주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